딩동댕 버스와 함께 식물원에서 여행을 해봤는데 저희들 재밌었나요? 네! 아,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아주 좋아요. 저희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저요. 부들. 어? 하늘이는? 부들. 필이 어떤 거? 필이, 아, 여기 또 가져왔어요. 아, 요 필이 만들어서 불었던 거. 우리 또 주원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? 아, 알라콩 그림 그린 거예요. 아, 알라콩 그림 그린 거. 꾸미는 거. 어, 서영이, 어, 휘정이는? 어, 부들이 본 거. 부들 본 거예요? 어. 어, 서영이는? 어, 나뭇잎에다가요, 음료수 쏟아가지고요, 어, 먹는 거. 아, 우리 입자루. 입자루. 어, 입자루에다가 음료수 마신 거. 그게 또 제일 기억에 남아요? 좋아. 그러면 우리 딩동댕 버스에게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그림으로 그려줄까요? 네. 좋아요. 좋아. 우리 그려주러 가자. 우와.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려줄 거예요? 아, 들어. 안 나와. 뭐가 안 나와? 꽃잎을 그렸네, 그치? 꽃옷, 이 겨울 시네. 딩동댕 버스는 더 많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대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? 지금 바로 딩동댕 유치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세요. 띠띠 생각이 자라는 동화. 에이, 소리하지 마. 빨리요, 빨리. 알았어. 자. 포도밭에 간 여우. 다른 생각. 맛있게 생긴 포도가 주렁주렁. 주렁주렁. 달콤하게 생긴 포도가 탱글탱글. 탱글탱글. 맛있겠다. 먹고 싶어, 먹고 싶어. 포도 먹고 싶어. 욕심부려서 많이 먹으면 저 작은 구멍으로 못 나올 텐데. 잠깐만. 오호! 이 정도면 좋았어. 하늘만 쳐. 이제 포도 좀 따볼까? 주인이다! 살았다. 이야, 포도 먹기 대성공!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포도도 먹고 주인한테 잡히지도 않고. 아르포, 너도 욕심이 막 생길 땐 여우를 기억해. 아이, 저는 욕심 안 부려요. 저 하늘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저 땅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우리 모두 태권, 태권! 신난다 태권, 태권! 너도
너도 나도 힘차게 함께해요.